我在做。这个得要不不能可说给说动，不嘛的哦，OK。여기서 이거에서 일단 대화 파트에서 뭐 했는지 다시 한번은 What do you mean? What does it mean? Can you explain the meaning? 뭐 이런 거. Explain이 뭐하다니? Explain. 설명하다. Can you explain the meaning? Can you tell me the meaning of can you tell me the meaning of G2B? 뭐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What does it mean?이고요. What do you mean? 상대방이 한 말의 뜻을 또 What does it mean은 상대방이 나한테 한 말에 대한 의미를 물을 수는 없지만 상대방이 나한테 뭔 얘기를 했을 때 무슨 뜻인지 모를 때는 What does it mean도 되고 What do you mean도 되고 뭐 이거 대화의 분위기상 알아야 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물어볼 때는 뭐 It means 그건 뭔 뜻이야? I meant 난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야 이런 것도 있단다 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뭔 얘기를 들었어요? 대화 시작 I heard that 이걸로 시작하고 I heard that tsunami is an Indonesian word. Is that true?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뭐 true가 맞으면 yes it is true가 아니라면 no it isn't 하면서 그 다음에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 is it true?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슬픔 표현하기, 낙담 위로하기. 뭐, I made a big mistake. 시작하네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죠. I made a big mistake on. 이게 on the sentence. That makes me sad. 이거 뭐, make a 어떤 일이냐고. 그러한 일이, 요러한 일이, make, 뭐, big mistake on a sentence 했던 일이 makes me sad. 날 슬프게 만들어. 여기 이제 위로하고 이제 cheer up. 1차! 새끼야. 공상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Things will be better. 모든 일이 잘될 거야. 슬픔 표현할 때 That's what I'm sad. 뭐 이거는 곧 예고편이라고 했죠. 관계 부사. 그게 뭐다? 이유다. 내가 슬퍼하니. 그러니까 뭐이 앞에 무슨 얘기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My mom hit me because I had a bad grade in the 중간 테스트. That's why I'm sad. 이렇게 얘기했다. 뭐 때차 새끼야 공부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빠가 Don't be sad, take it easy 그럼 take it easy는 위로할 때도 쓰이지만 뭐뭐 뭐, 참아 이런 식으로 하면 얘는 진정해라 슬퍼하는 친구에게 진정해라 take it easy도 되지만 씩씩대고 있는 애한테 야좀 참아 진정해 라고 된다 calm down 얘는 calm down의 뜻으로 쓰이고 그다음에 Don't be sad의 뜻으로 쓰인다 Don't take it so hard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어떤 식으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이렇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슬픔, 불만족, 실망의 원인. 뭐 이런 What's the matter? 애 얼굴이 안 좋죠. 비애 얼굴이 안 좋아. What's the matter? You look down. I have no friends to play with in my new school. 전화가 왔죠. 그래서 이 부분 You'd better 문법적으로 중요하다 했어요. Had better 해주지 말고 Had better는 동사 원인이 와야 된다 그런 거기 때문에. What matter? 이건 뭐 이랬다 했던 거고. 그럼 또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잘못된 일이 있니가 뭐라고요? Is there anything wrong? 뭐. 그래서 이거 better. 이거는 이제 새로 배운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 옛날에 다 배웠던 거잖아요. 그렇죠? You should. Why don't you? About 뭐 명령문 해도 되겠죠? 뭐 join a club. You should join a club. You'd better join a club. 네. 그다음에 문법적인 얘기를 한번 봐. You'd better. You should join a club.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려놨고요. 랩버1에서 먼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 빈 칸을 채워보겠습니다. 물어보래요. 워먼과 맨의 대화고요. 일단 워먼이 뭐라 그래요? Did you have lunch? 그죠? Did you have lunch? 몇 쪽이냐 하면 밑에 4라고 써 있는 페이지입니다. 괜찮습니까?
혹시 일과표를 쳐놓고 있는 거 아니야? 맞습니까? Did you have lunch? 그랬더니 매니 뭐래요? Yeah, I ate chips. 그러죠. I ate chips. 오케이. 자, 그래서 woman인 chip이 뭔 뜻인지를 몰라요. 지금. 됐습니까? 봤더니 남자애가 Yeah, I ate chips. 뭐 컴퓨터 칩 이런 뜻으로 알고 있나 봐. 칩이 여러, 좀 이따 칩이 여러 가지 뜻이 있으면 우리가 살펴보겠죠? 맞습니까? I ate chips. 그런 다음에 뭐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I like chips because they are delicious. 하면 되겠네요. 뭐. 이거 뭐 하나 들여놨어. Delicious도 못 쓸까봐. 애들 너무 무시하네, 그치? I ate chips. I like chips because they are delicious. 그랬더니 여자애가 몰라서 뭐라 그래요? Chips, what do you mean? 여기는 what do you mean이 되죠. 상대방이 여기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냥 맨이 말하는 거 보면 여자애가 당연히 칩의 뜻을 알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칩을 그냥 설명 안 하고 바로 쓰고 있죠. 근데 여자애는 몰라요. 그러니까 네가 한그 말이 무슨 뜻이니? What do you mean? 또는 what does it mean도 되겠습니다. 둘다 되죠, 이 경우에는. 그랬더니 남자애가 오케이, I가 들어온 게 중요하죠. I, 그렇죠? I가 들어왔으니까 옆에 빈칸에 올 말은 뭐? I meant French fries. 그래서 난 French fry를 얘기했던 거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I가 아니고 it이면 뭐 it means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칩스는 이거 한번 길어봤자 day 아닙니까? 복수형인데. 자, 지금 칩스라는 어떤 그 음식물들 자체를 얘기하는 거야. 이 단어를 설명하는 거야. 그렇죠. 이게 칩스는 물론 형태는 복수형이지만 단어를 설명할 때뭐 취급하는 게 당연합니까? 그렇죠. 단수 취급하는 게 당연하죠. It means French fries. Chips means French fries. 됐습니까? I meant French fries. 그랬더니 여자애가 상대방의 설명을 듣고 알아들었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Oh, I see. I didn't know that. 그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남자애가, 여자애는 점심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여자애는 점심을 먹었다, 안 먹었다? 모르죠. 남자는 점심을 먹었습니까? 뭘로 먹었습니까? 칩스로 먹었죠. 그쵸? 근데 여자애가 칩스의 의미를 몰라서 남자애가 칩이 곧 뭐를 의미한다? 그렇죠. 프렌치 프라이, 감자튀김을 의미하고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Did you have lunch? 또는 뭐 이거 말고 우리가 얼마 전에 배운 거 있잖아, 그치? 그렇죠? 너는 벌써 점심 먹었니? 이런 거 말고. 그치. 너는 과거에 먹어서 현재 배가 부르니? 이런 뜻을 담고 있는 질문은? 그렇지. 뭐예요? Have you eaten lunch 벌써? Yet? 이렇게 물어도 되죠. 그렇죠. Have you eaten lunch yet? Did you have lunch?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ave plus PP.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그렇죠. 완료죠. 뻔하죠, 이건. 벌써 먹는 것을 끝냈니? 말이죠. Have you eaten lunch yet? 그래서 벌써 먹었으면 Yes, I already have lunch였죠. Yes, I have. 맞습니까? 그다음에 아직 안 먹었으면 뭐였더라? 아직 안 먹었다. No, I haven't eaten yet. Haven't yet 해도 되고요. Not yet이죠. 다 기억나죠, 이제?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물을 줘서는 안 되죠. 잘하지 않죠. 한 다섯 번 정도 물을 줘야지 잘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한 40번째 물 줬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좀물준 지가 좀돼 갖고 오래간만에 물을 줬네. 좀 말랐네. 가보니까 여기 이제 싹 현재 완료에 싹이 약간 시들시들하고 있었어. 오케이. 그래서 Yes, I ate chips. I like chips. Why? Because they are taste. 아, they taste 했네요. Taste. 자, taste 써도 되는 거 알죠? 이거 무슨 동사? 그렇죠. 감각 동사 플러스 무슨 뭐 어떤 시 하나 여기다가 뭐 쓰나 비 동사 쓰나 똑같죠 결국. 나 they taste good. 오케이. 테이스트로 좀 써주시고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궁금한 건 뭐냐? 칩이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여자애가 못 알아듣고 있겠죠. 칩이 무슨 뜻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근데 이거는 데이 테스트고 있는데 데이는 당연히 뭐 이건 할말뭐할 필요 없죠. 뭐 대신 왔다? 칩스 대신 왔죠. Because chips taste good. 오케이. 그 다음에 테이스트 대신에 이 자리에 뭘 써도 되니까 because 뒷부분은 면정식이다 이런 얘기도 해주면 되겠죠. Because they are 이 부분 이거 데이 테스트 굿이 면정식이다. 묻고 답하기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문장, chips.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대신에 what does it mean도 된다 했고요. I meant French fries. 여기는 mean 했는데요. 원래는 뭐 mean 해도 되지만 meant 해도 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I meant French fries. 이건 상관없습니다. Oh, I see. I didn't know that 뒤에 뭐가 생략됐죠? 그쵸? Oh, I see. I didn't know that. 대 뒤에 누가 다가오면 되죠.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을 몰랐다 이런 얘기를 생각했죠. 뭐가 생겼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I didn't know that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을 몰랐네 이런 말이 생겼겠죠. 자 그럼 돌아가서 칩이 무슨 뜻이 있나요? 그렇죠. 감자칩 또 어? 뭐라고요? 그래서 컴퓨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칩. 그렇지. 그런 것도 칩이고. 그 다음에, 뭐, 이거 땡기는 데 가면 있잖아. 땡기는 데. 어? 사람들 동전 놓고 막 땡기잖아. 칠 나오면 와! 뭐 이런 데 있잖아. 그래서 도박장에 쓰는 칩.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목수 아저씨들이 이렇게 대패질하면 생기는 칩. 뭐죠? 그걸 뭐라 그러지? 어? 나이트 말고 대패질하면 막 이렇게 뭐, 뭐야 얇은 나무 조각들이 생기잖아. 이거 연필 깎아도 생기는 나무 조각 그걸 뭐라 그러냐고. 톱밥이라 그러나? 톱밥이라고 톱밥은 얇은 거고 그거 말고 이렇게 하여튼 그거 뭔지는 알지? 그래서 슬라이스 된 나무 그렇지. 슬라이스 형태로 된 나무를 보고도 뭐라 그런다? 칩이 나온다. 근데 제일 많이 쓰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무슨가? 그러니까 지금 여자애는 남자애가 뭐라 그러냐? 나는 지금 톱밥 먹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린 거야. 어? 비교해 봐. 너 점심 먹었니? 그랬더니 예, I ate chips. 어 그래 나 톱밥 먹었어. 어? I like 난 톱밥이 좋아. 왜? 톱밥은 맛이 좋으니까. 그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taste는 뭐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because they taste good, because they are good. 그래서 면정식 이 형식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남자는 뭐 먹었다? 너뭐 먹었니? What did you eat? 그렇죠. I ate chips. 그다음에 대답 듣고 싶으면 why do you like chips죠? 너 칩스가 왜 좋니? Why do you like chips? Because they taste good. 그렇습니까? 얘는 감자튀김을, 얘는 톱밥을 막 좋아하는 게 아니고 감자튀김을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I see. I didn't know that 뒤에 생략된 말이 뭘것 같아요? 우리말로? 그렇죠. 칩스가 프렌치 프라이즈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생략됐냐면 당연히 chips are French fries. 또는 chips mean French fries. 이렇게 생략됐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대에서는 생략할 수가 없죠. I didn't know that 할때이 대에서 생략할 수가 없다. 왜? 요거 대신 왔기 때문에 안 무난해. 그렇죠. 하지만 얘를 집어넣으면 더 이상 이때는 얘가 생략됐을 때는 무슨 사입니까? 지시사죠. 그렇죠? 하지만 얘가 생략되지 않고 여기 I didn't know that chips are French fries 있었다면 지시사가 아니고 뭐로 바뀌는 거고 접속사로 바뀌는 거고 그다음에 know나 그다음에 believe 선생님 전에 보내준 거 있죠? No believe. 뭐 이런 것들은 무슨 절을 목적으로 취할 수 있다? that 절을 목적으로 취할 수 있지만 want 같은 애들은 안 된다고 했었죠. 오케이. 그다음 랩업 2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방금 봤던 건 의미 묻고 답하기가 보입니다. 그쵸? 뭐 의미를 묻고 답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랩업 2입니다. 맨과 워먼에 대한데 맨이 뭐래요? I heard the word tomato 그렇죠. comes from French. I heard the word tomato comes from. 해도 되고, 뭐, is from 해도 상관없습니다. I heard the word tomato is from French. comes from French. Is that true? 그러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럼 속으로 여자애가 대답해주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을까? 이런 얘기 한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여자애가 이렇게 대답해주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을까? 뭐 여자애가 뭐래요? No, it comes from 스페인입니까? 스페니쉽니까? 당연히 그렇죠. 스페니쉬죠. No, it comes from Spanish.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남자애가 계속 물어봅니다. 좀 생긴 게 비슷한 또만 또 다른 뭐 비슷하긴 않지만 조금 뭐 비슷한 부분도 있긴 있죠. 그래서 뭐래? Then what about the word potato? 그래서 does it come from Spanish too? 그랬더니 yeah, it comes from Spanish too.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확인하기? 사실 확인하기죠. 팩트 체크죠. 팩트 체크. 자기가 들은 것에 대해서 뭐 is that true? 사실이니? 이것도 이거. 이외에도 여기다가 이거 빼고 무슨 의문문, 부가 의문문 넣을 수도 있죠, 그쵸? 됐습니까? 여기 예 보이는 거 보이시죠? 내 안에 뭐 있는 거 알죠? 그쵸? 얘 예, 안만 길어봤자 뭐로 해야 하는지 알죠? 그럼 또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토마토와 지금 이제 또그 토마토의 의미를 물어봤죠. 토마토가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봤죠. 남자의 질문은 그렇죠. 그렇습니까? 토마토의 의미를 물어본 게 아니죠. 토마토가 어느 나라에서 온 말인지. 그렇습니까? 그래서 토마토는 프랑스어예요, 스페인어예요. 그렇죠. 남자는 처음에 뭐 이런 식으로 다음 중 틀린 것은 이거를 읽고 사실이 아닌 것은 남자는 처음에 토마토가 스페인어인 줄 알고 있었다. 맞습니까? 아니죠. 프랑스어인 걸로 알고 그 사실을 여자한테 확인했으며 여자애는 토마토란 단어가 스페인어라는 사실을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비슷하게 생긴 토마토 말고 뭐 물어본다? 포테이터. 됐습니다. 감자란 단어도 마찬가지 스페인어고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여자애가 No, it comes from Spanish라고 말하면서 속으로 뭐라 그랬을까? 친구 좀잘 사귀어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됐습니다. 얘한테 들었다고 얘기했죠. 얘가 지금. 됐습니까? 너한테 헛소문 퍼트린 애가 누굴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랩업 2. I heard the word tomato comes from French. Isn't it true? 이런 것도 하고 is that true?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생략된 말. 그다음에 뭘쓸수 있을까? 그다음에 토마토의 복수형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물어보고요. No, it comes from Spanish. 이게 어디서 뭐 대신 왔니? Then, what about the word potato? Does it come from Spanish too? 뭐 대신 왔니? Yes, it comes from Spanish too. 오케이, 그래서 남자가 여자한테 물어봤습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물어봤습니까? 그렇죠, 남자가 여자한테 물어봤다라는 거. 쭉. 왜안 돼? 그런 것들 물어보겠습니다. 그거 없죠? Okay, I heard the word tomato comes from French. Is that true? 에서 생략된 말은? I heard that. 그쵸. 뭐 하는데? 겁 만드는데 생략됐고요. 그 다음에 일단 토마토의 복수형부터 보겠습니다. 토마토의 복수형은 1번. 이렇게 생겼다. 2번. 이렇게 생겼다. 몇 번? 2번인 거 아시죠? 근데 O로 끝났을 때 S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 O 앞에 뭐 있을 때 모음 있을 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예외 독일에서 온거 네, 예외 알죠? 네? 그거는 아닌데 지금은 이건데요. 그렇죠. 지금 얘기하는 그거죠. 독일에서 온거 1번 독일 자동차 됐습니까? 그 다음에 독일제 피아노 됐습니까? 그래서 독일에서 처음 발명한 됐습니까? 얘들은 앞에 자음이 있지만 그냥 S만 쓴다, ES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더물 뿌려줬고요. 다시 시들시들하는 거 살려주시고요. Okay, is that true? 대신에 the word tomato comes from French 쉼표 뭐? 여기 쉽게 봐.
Doesn't it? 맞습니까? Doesn't it? 또는 그냥 뭐 다 복잡하다 그럼 알로 시작하는 뭐 Right?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doesn't it? Doesn't it come from French? Right?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답은 오지 않았으니까 No It doesn't come from French 알겠습니까? No, it doesn't come from French. 이거 중요합니다. 부가 의문. 분명히 시험 문제 나와요. 대답과 같이. 대답을 안 헷갈리려면 꼭 생략된 말 생략하라고 얘기해줘. No, it isn't come from이 아니고 뭐니까? No, it doesn't come from이니까. 알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도 여기는 생략했습니다. No, it doesn't. It comes from Spanish. 그래서 이젠 당연히 토마토 대신 넣는 거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then what about the word tomato? 아 potato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질문은 뭡니까? What about 앞에 왔던 질문을 다시 얘기하니까 이런 뜻이죠. 감자는 스페인어에서 온 겁니까?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꾼 거죠. 그렇죠? 감자라는 그 단어는 왔습니까? 감자라는 그 단어는 왔습니까? Does The word potato come from Spanish. 됐습니까? Does the word, 여기 나오죠. Does the word come from Spanish too? 이거나, 결국 어떤 말이다? 똑같은 말을 두 번 하고 있는 거죠. 쓸데없이. Then, what about the word potato? Does the potato come from Spanish too? 오케이, 그래서 이, 이는 당연히, 뭐지 왔다? Potato. 되셨고요. Yes. Potato comes from Spanish too.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이번에는 스크립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풀이 안 했는 거는 오답은 다 고쳐와 한번 들여다봤습니까? 네? 모르겠어. 근데 모르겠는 건 나한테 물어보면 되고 아는 범위 내에서 고쳤죠? 시험 쳐갖고 채점 했는 거 본 거 이거 다 줬지? 다 고쳐봤죠? 틀렸는 거 네. 좀 이따가 개별적으로 나한테 뭐. 고맙습니다, 지금. Okay. Before you begin, 네가 시작하기 전에 you will need a cute bag. You will need a cute bag. Number two. How about shorts? What about shorts?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How about shorts? Okay. You will need a cute bag은 상대방에게 준비물을 얘기하는 거죠. We need a cute bag. How about shorts는? Shorts가 뭐야, shorts? Shorts가 뭔데? 치마. 치마다, 스커트, 실직. 바지, 이발, 반바지. 그렇죠, 반바지죠, 반바지. 신발은 슈즈고요. 짧은 신발, shorts. 아닙니다, shorts는 반바지입니다. 몰랐어요? 니네 학교 건데? 아, 그 몇 과 하고 있어요? 이거? 시작했겠네, 근데. 자, 그 다음에 3번 읽어볼까요? Nice shoes complete the look. Nice shoes complete the look은 우리말 속담이 있죠, 그렇죠? 우리말 속담이 뭔지 궁금하네요. 자, nice shoes complete란 단어가 중요하죠? 오케이 그 다음 4번 뭐 Dark jeans are always good Dark jeans are always good Dark가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Dark 뭔지 살짝 궁금하죠 그쵸? 그쵸? 알잖아 Dark jeans의 반대말은 뭔지 뭐 이런거 이거? 어? Dark? 그 다음에 5번 가볼까요? A simple t-shirt and a cap Like mine will do. Like 말고 one. Okay. A simple t-shirt and a cap은 cap인데 어떤 like mine죠. 여기서도 여기까지가 주어죠. 한번 길어봤자
데이죠. A simple t-shirt and a cap인데 어떻게 it이에요? 데이죠. They will do. 어? One? 근데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에서 여기 one을 넣는 건 이상하잖아. A simple t-shirt and a cap like mine will do.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런 것들, 이 뭐죠? 뜬금도 없고, 왜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You will need a cute bag. 준비물 얘기하는 거죠. 그쵸? 됐습니까? 그 다음에 how about 뭐일까? 여기 빈칸에 생략된 말이 뭘까? 그 다음에 제안하는 거 다른 표현들 알고 있잖아, 그치? 됐습니까? 그 다음에 nice shoes complete the look. 오케이, 완성하다 라는 단어가 여기 보이죠? 그쵸, 완성하다가 뭐예요? complet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look은 앞에 도가 있는 걸로 봐서 당연히 무슨 시? 이름 시죠? 그쵸? 보다, 보이다 이런 뜻이 아니죠. Nice shoes complete the look. 오케이, 그 다음에 묻고 답하기 하기 전에 우리 아까 얘기했던 깜빡할 뻔 얘기지. 속담이라 할까? 뭐 그런 말이 있잖아, 그치? 이 말과 어울리는 Nice shoes complete the look과 어울리는 우리말 비슷한 거. 그 다음에 dark jeans are always good. 달프의 다양한 의미. 그 다음에 이 뜻일 때의 반대말. 그 다음에 a simple t-shirt and a cap like mine will do. 오케이. 그래서 mine이 뭐 되시고 하는지 궁금하죠, 그쵸? 좀 길죠. 그 다음에 do가 뭔 뜻일지. 여기에서 do가 티셔츠하고 캡이 일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뭘 한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래서 do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는 뭔 뜻이겠느냐. 그러니까 일단 해석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나의 것과 같은 단순한 티셔츠와 모자면 될 거야 이 말이죠. 그렇죠, 충분할 거야 이런 얘기죠. 엄마 나 뭐 야영 가는데 옷 뭐 챙겨가야 될까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면 충분할 거다 이런 뜻이죠. 그것만 챙겨가면 될 거야. They will do 이 말. They will do. 그거면 될 거야. They will do. 그거. 다음 가보겠습니다. You will need a cute bag. 뭐 말하기? 준비물 말하기.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will I need? 내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What will I need? A cute bag. 이런 거 봐. 그 다음에 How about? What about? That short? 뭐 그런 것도 되겠고요. 날씨가 하필이면 이 옷을 얘기하니까 날씨가 어떤 것 같아 갑자기. 더워진 것 같으니까 뭐라고 했어? How about wearing shorts 말고 반바지 입는 게 어떻겠니? 그렇습니까? 반바지 입는 게 어떻겠니? How about wearing shorts? 그렇습니까? 또 How about wearing shorts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겠죠? 상자에 뭐야? 상대방에게 뭐 하라고 얘기하는 것 리본에서 꺼냈어. 딱 열면 팍 튀어나와야지. 안 튀어나와? 뭐? Shall you? 말도 안 되는 거 튀어나왔고요. 잡아다가 어디 갖다 보내시고 소각시키시고요. 어? Let us. 우리가 입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입니까? 뭡니까? How about? 아, how about? 뭐 눈에 보이고요. 눈 안 뺐죠? 여기 보이죠? 여기 보이죠? 아이고, why don't you wear a short? Wear shorts 아니에요? Why don't you wear shorts? 또 뭐? You should wear shorts. 또 뭐? Shall we dance? 그건 같이 하다는 거고 상대방에게 뭐 하거라 표현. Wear shorts. 명령문. 아우, 이 봐, 엉망진창. 딱 뚜껑 딱 열면 봐봐, 상대방에게 뭐 하라는 표현들. Why don't you wear shorts? You should wear shorts. 어? Why don't you 있잖아. Why don't you 기억나? 어? You should 그다음 명령문 그다음 how about what about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같이 하다는 표현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이것만 갖고는 같이 하다는 건지 상대방에게 하라는 건지 불분명하긴 하지만 대화 속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합시다. 같이 반바지 입읍시다 했으면 let's wear shorts 이거 보자. Why don't we wear shorts? Shall we wear shorts?
기억나십니까? 머리에 빨리 물 주시고요. 중각. 그 다음에 완성하다가 지금 눈에 보이는 뭐? Complete도 있고 Finalize도 있고 Finalize도 있죠. 그렇죠? Finalize, Finish. My shoes finish the loop. My shoes finalize the loop. Finalize가 뭐로부터 온 단어인지는 뻔하게 보이죠? 그렇죠? 뭘로부터 왔어요? Final로부터 왔죠. 최종의 Final. Finalize, 최종 마무리를 짓다. Finish. Complete the work, complete the work, complete the work, complete the loop, finish the loop. 됐습니다. 그 다음에 loop은 여기서는 무슨 뜻이다? 외모란 뜻이다. 그럼 외모란 뜻일 때 같은 말은 뭐? face는 그냥 낯짝이고요. 낯짝이 외모는 아니죠. look이 외모란 뜻이죠. 모릅니까? A로 시작합니다. 힌트는. A. 나타나다가 뭐예요? 나타나다. appear. appear의 명사형. appearance도. 그리고 appearance. 이제 단어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영어 실력의 잣대가 되는 거니까. 단어 많이 알아두는가. My shoes complete the appearance. Look, complete the look. 됐습니다. 외모라는 단어 어휘 봤고요. 여기 좀 어려운 단어들이 뭡니까? complete라든지 look이 이런 뜻도 있다니 이런 것도. complete your homework. finish your homework. finalize your homework. 그 다음에 이런 속담이 뭐가 있습니까? 봉든탑. 어? 봉든탑이 운원이라다 이게. 돼지고기 진두목걸이는 뭔가 좀 그러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대접을 해줄 때 쓰는 거고요. 멋진 신발이 외모를 완성합니다. 비슷하게 쓰이는 건 뭐예요? 그렇죠. 옷이 날개다죠. 됐습니까? 아유, 옷이 날개네. 주영이 보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옷이 날개네. 그거는 의견이 너무 갈릴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할 때. 됐습니까? 오케이, okay. Nice shoes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completes the look 하면 되겠죠. 단수 치고 해야 되는 거 알죠? 무엇이 외모를 완성합니까? What completes the look? Nice shoes complete the look. 됐습니까? 오케이, okay. Dark jeans are always good. 뭐가 항상 뭐지? 짙은 색 청바지가 항상 진리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항상 좋다. 항상 잘 어울린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이 이거다. 이런 의미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짙은색 청바지가 항상 옳다. 항상 좋다. Dark jeans are always good. 여기 dark는 어두운이 아니죠? 깜깜한이 아니죠? 짙은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옅은이란 단어를 묻고 있는데요. 예? 그렇죠. pale 있죠. 또. right? 오른쪽? right? light? 그 다음에 뭐야? 그렇죠? pale 이런 것도 있네요. 오, 난 알고 있네. pale jeans, 옅은색 청바지. pale jeans, light jeans. 됐습니다. bright, bright도 가능한데 bright는 약간 vivid한 느낌이 드는데 밝은 색이고 약간 원색에 가까운 색이고 bright. 됐습니다. 이건 옅은이라는 뜻으로 light가 뜻이 많죠. 혹시 그 다음에 simple teacher than a cat like mine. 이 끈을 있게 하면 이따구로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한 티셔츠와 모자라면 모자인데 어떤 내 것과 같은 이런 뜻이죠. 내 것 같은 단순한 티셔츠와 캡 또 야구 모자면 will do 충분할 거야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mine은 뭐 대셔봤어요? 나의 것과 같은 단순한 티셔츠와 모자면 충분할 거야. 그렇죠. My simple t-shirt and cap 되시겠죠. My simple t-shirt and cap. 그래서 이 문장이 하마터면 어떻게 될 뻔했다.
a simple t-shirt and a cap like my simple t-shirt and cap will do. 할 거 같습니다. 됐습니다. 네, 그래서 my는 소유격이고 my는 소유격 대 명사. 동명사들 항상 고맙죠. 됐습니다. 압축시켜줬으면. 압축을 시켰으면 뭐 풀 줄도 알아야죠. 압축했으면 풀 줄도 알아야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모른다 라는 이유로 이거라면 안 물어봤네. 오케이, like는 뭐? such as 됐습니까? 뭐뭐와 같은 이야기는 such as 수술표 a simple t-shirt and a cap such as mine 내 것 같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두는 뭐? be enough 어떻다? 충분하다. 됐습니까? 또 그러면 타면 또 뭐 혹시 아는 표현? 됐습니까? 앞에 나왔잖아. 됐습니까? 항상 충분하지. 됐습니까? will be enough, will be good. 충분할 거야. 지금 어디 가는 거 같죠? 그래서 여행 가는 거 같은데 준비물에 대한 거. you will need a cute bag 이렇게 시작하는 거. you will need a cute bag. 여행 갔는데 아 뭐 바지 뭐 입지? 날씨 덥잖아. How about wearing shorts? 반바지 입는 거 어떻겠니? 아 신발, 야 신발을 멋진 걸 신어야지 자식아. 얼굴도 못생긴 게. 그래야 신발을 멋진 걸 신어야지. 그래야지 네 얼굴 사람들이 안 보고 대신 발을 신발을 볼 거 아니야. Nice shoes, complete the look. 저보고 신발 예쁜 거 신는 사람들이 있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dark jeans are always good. 야 진짜 신발 챙겨와. 항상 어떤 상황에도 잘 어울려. A simple t-shirt and a cap like mine will do. 아 이런 거면 충분할 거야. 됐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get ready 준비하기. 본문에 들어가려면 이런 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나봐요. 걸과 보이에 대합니다. 일단 뭐 보이의 표정이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걸이 뭐래요? What the matter? 그랬더니 보이가 글루미한 얼굴을 하고 I made a big mistake. Why are you for ya during ya? 그렇죠. During the presentation. 그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보이의 표정이 안 좋은 이유 뭐? He made a big mistake. 언제? During the presentation. 그니까. 뭐 발표 수업이 있었는데, made a big mistake 했대요. 오케이, 두 번째 대화입니다. 걸과 보이가 얘기합니다. 마찬가지, 지금, 지금 표정이 안 좋은 건 누군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보이죠. 맨날 이런 역할은 보이가, 이게 성차별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뭐 실수하거나 뭐 이런 거 항상 보이가 하더군요. 그래서, 보이의 표정이 안 보여서, 안 좋아 보여서, 안 좋은 이유는 알고 있네요. 그니까, 뭐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걸이 뭐래요? So, you got a bad grade? 그랬더니, I gotta see that. Okay, 그렇죠. That, 그렇죠. That makes me sad. So I am sad. That makes me sad. Make 의 어떤 이네요. That makes me sad. And so I'm sad. Okay, 그래서 또 우울한 얼굴 하고 있는 건 누구? 또 보이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또 걸과 보이에 대합니다. 됐습니까? 또 우울한 얼굴이 하고 있는 건 누구? 또 보이네요. 됐습니까? 걸이 뭐래? Take it easy라고 얘기하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걸이 뭐래요? Take it easy. Things will be better. 됐습니까? 이게 성차별 교육 교재네 완전히. 맨날 실수하고 성적 뭐 실수하고 성적 못 받고 그 다음에 뭔가 안 좋은 일 있는 거예요. 전부 남자 멋있는 애들이.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뭐 저 첫 번째 대화에서 남자애가 look down한 이유는 made a big mistake 언제? during the presentation. 그 다음에 B에서 보이가 좀 글루미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거는 because he got a C. C를 받았기 때문이고. 여러분들 C 줘도 뭐 생글생글 잘 웃고 잘 놀고 숙제도 안 하고 잘 하는데요. 그 다음에 3번에는 저 보이의 룩다운한 이유가 안 나옵니다. 그냥 단순히 위로를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위로하는 표현으로 나왔던 건 뭐? 그렇죠. 여기에, 여기서 보이는 건 뭐?
그렇죠. 여기에 택키디지밖에 안 보이네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띵스 웨베벨 요 두 개밖에 안 보이네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표정이 안 좋을 때 할 수 있는 말들 What the matter? 그 다음에 You got a bad grade?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가 들은 얘기도 이런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Take it easy 뭐 이런 것들을 쭉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나와라 똥개야. 그래서 What the matter? 대신 쓸 수 있는 것도 쭉 읽고 제가했습니다. 뭐? What's up? What's wrong? What makes you sad? Why are you sad? Why the long face? 다 알고 있던 거죠? 몰랐던 건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What's up? What's wrong? 길쭉한 얼굴. Why the long face? 왜 얼굴이 길쭉하니? 얼굴 어떻게 하고 있다? 와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누가? 네? 네. 뭐 혼자 집에 있어서 그런 거야? 누가? Why the long face? 이것도 마찬가지 안색이 좋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얼굴이 길쭉하니? 그 아니고요. 무슨 일이 있니? 라는 뜻이에요. Why the long face? 누가? 오케이. 그래서 I made a big mistake during the presentation 에서는 일단 전치사 주의하라 그랬으니까 뭐 요런 거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어떤 겉동안이죠? 그쵸? 3일 동안 for 3 days 네가 잠자는 동안 while you sleep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 이후로 지금까지 since 이런 것도 있었죠? 오케이. 뜻은 다르지만 자 그 다음에 present의 다양한 뜻이 있죠? 그쵸? 아, 딴 거 또 있잖아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은 프레젠트로부터 온 명사형이죠. 그 다음에 이거 방금 정리했고 묻고 답하기 그렇습니다. 예? 아, 발 뭐라고? 그렇죠. 그 말고도 또 있죠. 그 다음에 보이가 표정이 안 됐어. You got a bad grade. I gotta see that makes me sad. 오케이. 그래서 여기 that 있죠. That. That 뭐 대신 왔는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that makes me sadly. 그것이 나를 자 sad 뜻은 슬픈이고 sadly의 뜻은 뭐예요? 슬프게. 그러면 그런 일이 나를 슬픈 만든다야 슬프게 만든다야 슬프게 만든 아 그럼 이게 틀렸죠. 그쵸? 오케이. 왜 sadly 쓰면 안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that makes me sad가 매정신 문장인지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take it easy 바꿔 쓸 수 있는 것들 뭐 cheer up, don't take it so hard, things will be better, look at the 어떤 side, look at the bright side. 뭔가 look at the bright side. 밝은 면을 보렴. look at the bright side. 됐습니다. 그 다음에 턱을 올려라. chin up. 힘내라. chin up. 됐습니까? chin up 도대 chin-up. 분명히 가르쳐줬어. chin up. 됐습니까? look at the bright side. 됐습니까? 워낙 많기, 미단어 표현 워낙 많기 때문에 전부 다 할 순 없어. 생각날 때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chin up. 턱 들어. 그러니까 이러고 있지 말란 말입니다. 진압. 오케이. 그 다음에 사실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은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거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뭐 그런 것도 가르쳐 주시잖아. 그렇죠? 뭐 위로할 때는 이런 이러한 거 쓸 수 있다 가르쳐 주시잖아. 그걸 확실하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thank you 뒤에 뭐가 생각됐죠? 그래서 thank you 뒤에 뭐가 생각되는지 이런 것들 살펴보면 뭐 완벽하게 정리가 되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present 그래 선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발표하다 있죠. 그쵸? 발표하다. 또 이거 출석 와우 그렇죠. 출석한 be present at 반대말 A. 오, 그렇지. A. 결석한. Be absent from. 뭔가? 오케이. Present 선물. 발표하다. 발표가 안 돼. 발표하다. 발표는 하지 마시고요. 발표하다. 그 다음에 출석한, 참석한.
너 출석하는 때 반대말 absent 결석한. 그렇죠. 한 네 번 정도 얘기했죠. 우리 프레젠트 다섯 번 정도 얘기했다. 그렇죠? 왜? 잘했어요. 그렇죠. 뭔가?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은 무슨 뜻? 이렇게 생긴 건 동사의 명사형이니까 프레젠테이션은 발표 라는 뜻이겠죠. 발표. 됐습니다. 발표 프레젠테이션. 오케이. 그래서 made a big mistake 라는 대답 듣고 싶어. made a big mistake. 큰 실수를 저질렀어 라는 말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What did you do during the presentation?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또는 what 무슨 일이 있었니? What happened during the vacation? 되겠죠? What happened during the vacation? 그게 좀 더 자연스럽네요. 그 다음에 during the vacation, during the presentation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did you make a big mistake? 그렇죠? 언제 저질렀니? during the presentation 하는 동안. 그 다음에 so you got a bad grade. 이 노래가 있죠. 그렇죠? 그래! 이 걸은 걸이 아니고 W라면 걸이 아니고 W라면 누구겠어요? 그렇죠, 엄마겠죠. 그렇죠. 엄마가 여기 이렇게, 그렇죠.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So you got a bad grade 얘기하는 거. 그래. 형편 없는 지금 통장도 받았는데. So 따라 해보세요. 나 팔찌 딱 이거. 무슨가? So you got a bad grade. 무슨가? 오케이. Bad 바꿔쓸 수 있는 거 뭘까? 무슨가? worst. worst는 최악의, bad의 최상급이고요. terrible 괜찮네요. 또. hint는 p로 시작하는 거. poor. 그렇지. 됐습니까? 형편없는 이란 뜻도 있죠. 가난한 성적. 가난한이 아니고 형편없는 이란 뜻도 있다고요. so you got a terrible grade. 그래서 뭐 받았다? I got a C. I got a C. I got a C. C 받았어요. 그렇죠. That make me sad. That은 뭐 되셨다? Grade makes sad. 오 좋다. The bad grade. 그렇죠. The bad grade 또는 that이니까 앞문장 전체적으로 되신 것 같다고 보고 That I got a bad grade 되신 것 같다고 볼 수도 있겠죠. That I got a bad grade makes me sad. 그렇습니까? The bad grade makes me sad. 그 다음에 sadly. 오, 그러한 일이 나를 슬프게 만듭니다. 내 슬프게를 못 쓰는 이유는 몇 형식이기 때문이다? 4형식. 그렇죠. 5형식이죠. 그렇죠? 4형식은 whom에게 what을 주다가 4형식이죠. 간접 목적으로 이게 이게 4형식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뭘 만들어준다? 그것이 나에게 슬픔을 만들어준다. 오, 말은 되네. 됐습니다. 5형식인 이유 왜? 네. 문장이 더. 왜 그 더 만들어진 문장이 뭐다? So I am sad. 됐습니다. That makes me sad. 무엇이 나를 슬프게 만들어요? 그 말은 곧 So I am sad. I am sad. 빈칸 두 개 that. I am sad. That. 그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 Because of. 기억나십니까? 저는 슬픕니다. I am sad. 그것 때문에. Because of that. 됐습니다. 그럼 난 of 꼴도 보기 싫어. of 꼴도 보기 싫고 because만 쓸래? I am sad because I got a C. 됐습니까? 다 배웠던 것들 이렇게 써먹히죠. 그 다음에 때끼리 이지 밝은 면을 보렴. Look at the bright side. 턱 들어. Chin up. 됐습니다. 뭐 이거 don't be sad 다 되겠죠. Don't take it so hard. 그러면 thank you for up. thank you 뒤에 생겼다면 뭐? Thank you for. Thank you for.
지금 방금 뭐 했어? 거리 보이를 뭐 해줬어? 시아롱이 컨설라이트 해줬죠? 컨설라이트 Thank you for cheering me up. 됐습니다. Cheering me up 해줘서 고마워. 됐습니까? 머릿속에 다 넣고 있죠? Thank you for cheering me up. 됐습니다. 나를 cheering me up 해줘서 고마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건 고맙다고 얘기한 다음에 고마운 이유를 더 얘기하고 싶을 땐 전치사 뭘 쓴다? For 와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coming 이런 거 알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뭐냐 For는 전치사니까 동사가 오고 싶으면 뭐? 동 명사의 형태로 써야 되겠다. 또 얘는 뭐다? 이어 동사다. Cheering on me 하면 안 되고 Cheering me up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죠. 고마운 이유를 얘기할 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명사 그 다음에 이어동사 Thank you for cheering me up. 나를 기운나게 해줘서 고마워.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뭔가 위로하는 표현들이 보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listening 듣기의 낮은 단계. 오케이. 여기에 마침표입니다. 그렇죠? 마침표인데 너는 진찰 받는 게 낫겠다 하고 싶으면 뭐? You'd better, you had better see a doctor 하면 되겠죠. You'd better 그렇죠. 상대방에게 뭐 하기? 그렇죠. 충고하기. 얘 대신 쓸 수 있는 거 참 많죠. A에게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 이런 거 써도 되고 뭐뭐 해! 이러도 되고 넌 뭐 해야 돼? 왜 넌 안 하는 거야? 해! 하는 건 어떻겠니? 다 이제 같은 통 속에 들어갖고 막 튀어나가려고 딱 준비하고 있죠. 먼저 나가려고. 그렇죠? 아닙니까? 새 식구 나왔습니다. 그 통 안에 그 통 안에 들어온 새 식구 뭐? You'd better see a doctor. 됐습니까? 뉴비죠. 얘가 뉴비. 그렇죠?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가지 상자들이 많이 있잖아. 그치? 그 상자 안에 이제 새로운 뉴비. You'd better see a doctor. 그 다음에 넌 방 청소하는 게 낫겠다. You'd better clean your room. 넌 방 청소 안 하는 게 낫겠다. You haven't. 넌 네 방 청소 안 하는 게 낫겠다. You haven't. 넌 방 청. 아, 내가 나. 그렇죠. You'd better not clean your room이었죠. 아, 나왔을 때요. 그러고 나서 내가 뭐라 그러던가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 not 들어가는 이유를 내가 설명 안 했을 리가 없죠. 뭐라면 설명하던가요? 조동사. 그렇죠. Had better 조동사잖아. 됐습니까?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이러잖아. 노래 부르잖아 갑자기 선생님이.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had better go, had better not go, had better see, had better not see. 에? 됐습니까? 조동사 뒤에 not 넣으면 되죠. cannot swim 하듯이. 그렇죠. 처음 듣는 거죠. 그렇죠? 응? 축약형 없죠? 네, 안 됩니다. 이건 축약형이 없습니다. 여기에 뭐 이렇게 하고 싶어? help you'd burnt 이런 건 없습니다. 와 재밌다 이것도. 내가 미국 놀러가서 열심히 써가지고 애들한테 퍼뜨리고 싶다. you burnt 써먹고 싶다. 근데 그건 없습니다 지금. 그런가? 오케이. 넌 당장 일어나는 게 좋을 걸. You'd better get up now. Wake up now. 이렇게 하면 되겠죠. 스탠드 업 하시든지요. 이거 근데 지금 이불 속에 있는 아들을 발로 차면서 엄마가 하는 말이죠. You'd better get up now 이 새끼야. 됐습니까? You'd better see a doctor. You'd better는 무엇의 줄임말인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should와 비슷한 점과 had better와 그 다음에 should와 차이점. 난 넣었을 땐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자주 출제되는 유형은 뭐다라는 것도 얘기했었습니다. 지난번 얘기할 때. You'd better clean the room. You'd better get up now. 자, 그래서 you'd better는 뭐의 줄임말이고 you
had better 의 줄임말이고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사항 뭐? 또 그러면 자주 출제되는 유형은 뭐? You'd better to see a doctor. 이따구로 나를 놀리더라. 됐습니까? to 부정사 쓰는 게 아니고 had better는 조동사니까 You'd better to see a doctor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이거 의외로 동사들이 너무 많아.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를 안 해서 그렇죠. 됐습니까? Had better go, had better not go. 됐습니까? Had better be, had better not b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hould와 비슷한 점과 차이점 얘기했습니다. should나 또 비슷한 점은 전부 다 상대방에게 뭐 얘기할 때, 충고할 때 하는 건데 had better는 무슨성이다? 무슨성이다? 협박성이다. 내 말 안 들으면 너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다 라는 협박성 느낌이 들어있기 때문에 had better는 누구한테 쓰면 impolite한 표현이다. 윗사람한테 쓰면 had better는 impolite한 표현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차가 더럽다고 아빠 차 세차 좀 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를 you'd better wash your car 하지 않고 you should wash your car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아들이 아빠 보고 you'd better wash your car 이러면 저거 세차 안 하면 내가 너 때릴 건데 뭐 이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난 너일 때 너는 진짜 안 받는 표현이 낫겠다가 뭐였어? you'd better not see a doctor.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주 출제하는 유형 여기다 풀어놓고 자꾸 물어보더라 얘기 드렸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listen and speak 듣고 말하기 자꾸 물어보겠습니다. 자, 좀 이제 길어졌던 대화가 boy와 woman입니다. 아무래도 뭐 W라고 썼을 때 윗사람인 경우가 많죠. 학생이겠고 boy는 학생이고 또 뭐 엄마거나 선생님이거나 뭐 이렇겠네요. 오케이, 보이가 얘기합니다. 뭐래요? I don't want to go to school. 그렇죠?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엄마가 Yes, you don't have to go to school.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끝. 됐습니까? 집에서 아이는 행복하게 살다가 계속해서 엄마 돈을 다 쓰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엄마를 괴롭히게 되었다는 슬픈 이야기로 끝이 냈습니다. 오케이, 무슨 일이 많을 텐데요? What's the matter? 이거 또. What is it? 그것도 되게 이상하고. What's wrong? What happened? What's up? What happened? 했고. Why the long face? 좋고. 그 다음에, 있니? 잘못된 일이? 있니? 있다 말고 있니? 뭔가 잘못됐니? Do you have some worries? Do you have any worries? Is there anything 잘못된? Is there anything wrong? 에? 그거 배웠죠? Is there anything wrong? What happened? What's the matter? Why the long face?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랬더니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보이가 뭐래요? I have no friends at my new school. 나 왕따다 이랬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누구도 나한테 말 안 해. Tells to me. 여기 2가 있는 게 힌트죠. 그래서 뭐? No one talks to me. 그러니까 tells to me 아니다. Tell me죠. 그러면 to가 있다는 얘기는 talk 쓸 수밖에 없죠. No one talks to me. 됐습니까? No one talks to me. 그래서 남자의 고민은 뭐? Have no friends at his new school. 됐습니까? No one talks to me. 그래서 woman이 아무래도 엄마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만약 네가 가서 그들에게 말한다면 너는 친구를 사귈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만약 네가 가서 그들과 대화를 먼저 나눈다면 If you go and talk to them first you will make friends. 됐습니까? 오케이. 뚝딱뚝딱 친구를 만드는 거죠. 친구 사귀다
make friends. 됐습니까? 헤이. 에이, 이 말을 듣고, 에이, 입꼬리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입꼬리, 이렇게 되면서 뭐라는 거야? Do you really think so? 이러는 거죠. 그랬더니, 엄마가 천진난만하게 뭐라 그래요? Sure? Sure, don't worry. This will be better.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아기, 아이는 어떻게 했다? 학교 가다가 중간에 딴 데로 샜죠. 됐습니까? 그렇죠. 천국. 됐습니까? Okay, I don't want to go to school. What happened? 뭐 이거. 됐습니까? 그래서 내용파. 그래서 남자아이는 고민이 있는데, 최근에 뭐 했다? 전학을 했겠죠? 그렇죠? 전학을 가서, have no friends at his school. 근거는 no one talks to me. 그리고도 알고 봤더니 애가 발꼬락내가 심해서 그런 거죠. 애들 집에 가서 아빠 양말 갖다 놓고 연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습이 끝나면 말을 걸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냄새가 계속해서 안 하고 친구가 되고 싶은 거 있어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만약 라면이죠. If you go and talk to them. 가서 그들과 대화를 나눈 건 언제 할 일이지만 미래에 할 일이지만 자, 뻔한 거 보입니다. If you will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 뻔하게 보이죠? 그래서 If you will go and talk to them first. 하나도 안 틀려 보입니다. 선생님은 학교에서 이거 사기 세 번 당했어요. 그렇습니까? If you will go and talk to them first. 어디 틀렸어? 근데 못 찾겠는데? 나는 그랬지만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그렇습니까? 만약 가면은 믿 없습니다. If you will go and, if you go and talk to them first. If you go and talk to your classmate first, you will make friends. 여기는 어 선생님 만약 라면에 밀 넣지 말라며요. 이거는 조건절이고 이건 무슨 소리야 이거. 주절이야 주절. 주절은 그런 규칙 없습니다. 사귀게 될 거다. 어떻게 다 같이 보세요. 그러면 뭘? 떠나고 Do you really think so? 누가? Sure, don't worry, things will be better. Things will be better.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거. 쉬어라! 이거 쉬어라! 또? Don't로 시작할까? Don't worry는 있고요. Don't take it. Don't take it. Don't take it. Don't take it so hard. 끝까지 다 해줘야 되냐? 네. Take it easy. Take it easy. Take it easy. Look at the right side. 탁 들어 이 자식아. 진아, 됐습니다. 오케이, 그럼 내가 뭐가 궁금했는지 복사. 진아. 오케이, 그래서 you, I don't want to go to school에 to가 두 개 나오죠. 그쵸? I don't want to go to school. 뭐가 다른 to인지. 그쵸? 그 다음에, 여기 to 부정사가 있죠? 명형부 해주시면 되겠고요. 엄마가 what's the matter? 대신 쓸 수 있는 표현들 배틀 하면 되겠죠? I have no friends at my new school. No one talks to me. 남자의 고민은 뭔가? 라는 얘기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no가 보이네요. no가 보이죠. no는 해놓고, 뭐, 있잖아. 그치, 그거. 그때 그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전치사. 나의 새 학교에서, at my new school. 그 다음에, 나와 대화하다, talk to 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Okay. If you go to school, if you go and talk to them first, 뭐, 땡땡문이라 그러죠? 그쵸? 땡땡문에서 조심해야 될 거 뭔지. 그 다음에, 뭐, you will, if you go and talk to them first, then 뭐를 하는지. 그 다음에, 친구를 사귀다가 영어로 뭔지, 악수를 하다가 뭔지, 기차를 갈아타다가 뭔지. 친구가, 뭐, 어떤, 뭐, 예를 들어 표를 샀는데 표를 교환하다가 뭔지. 이런 것들 모아서 뭐라고 한다? 상호복수라고 얘기한다. 주의해야 될 거. 그래서 엄마가 뭐 하라 그랬다. 어떻게 충고했다라는 얘기 해주시고요. 됐습니다. Do you really think so? So는 뭐 대신 왔죠? 됐습니다. So 뭐 대신 되겠냐, 그치. So한테 고마워 하시면 되겠죠? Sure, don't worry. 위라는 표현. 됐습니다. So. 그래서 I don't want to go to school부터 그래서 여기에
2, 1번 2, 2번 2가 있는데 1번 2를 보고는 뭐라 그러고? 그렇죠, 당연히 2 go가 있으니까 뭐라 그런다? 부정사라고 그러고 2 school을 보고는 뭐라 한다? 전치사라고 얘기하죠? 맞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2 go to school이 그러면 부정사 덩어리죠. 2 go to school은 마치 뭐인 것처럼 사용된다?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 당연히 명사지. 볼거 뭐 있어? I don't want to. 어? 나는 원하지 않는다. 학교 가는 것을. I don't want it. 네? 명사적이고, 그 다음에 하는 역할은 want의 보호가 있군요. 목적어죠. I don't want it. 난 그것을 원치 않아. What's the matter? 난 쓸 수 있는 거? What's the problem? What is it? No. Why? 그럼 뭔지 물어보는 거죠. What's up? 또. What's wrong? 또. 누가 먼저 탈락하나 게임. Are you okay? 어? Are you okay? Are you okay? Are you okay? 좀 그런데. 어, 뭐 패스. 또. That's okay. 뭐래? That's okay. That's okay가 뭐야? That's okay. 왜? 네? That's okay가 that's okay가 아니야. 또. Why the long face? 그건 위로 하는 거 아닌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너를 슬프게 만드니? What makes you sad?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What makes you worrie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have no friends. 어디에서? At my new school. No one talks to me. 남자의 고민은 뭐? 친구가 없다. 됐습니다. 아무도 아, 나와 대화를 안 한다. 됐습니다. 너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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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대니. 그럼 이 문장에 나대니로 바꾸면 I have not. I don't have any friends. 됐어? 알았어. 그 다음에 not anyone talks to me. 됐습니다. Not anyone talks to me. I don't have any friends. 그 다음에 if you go to if you go and talk to them first 보고 무슨 문이라 그런다. 조건의 부사절. 조건문이라 그러죠. 됐습니까? 조건의 부사절이 있는 문장을 보고 조건문이라 그러죠. 이 문장에 주의해야 될 좋아하긴 뭘 좋아해. 주의해야 될 사람 뭐 얘가 뭐라서 마냥 가면에 위를 넣지 말아라. 이거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You will make good, you will make friends if you go and talk to them first. Them은 your class mate. 됐습니까? 친구 사귀다. Make friends. 악수하다. Touch hands. Touch hands. Shake. 그렇죠. Shake hands. Shake hands 하면 안 되죠. Shake hands. 그렇죠. 그러면 뭐 기차를 바꿔 타다. Exchange trains.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상호복수. 혼자 친구 할 수 없고 이건 악수가 아니고. 됐습니다. 기차 한 대밖에 없는데 내가 내리면 탈 데 없고 갈아탈 수 없고. 상호복수라고 한다. 그래서 엄마의 충고 내용은 네가 먼저 뭐 하렴? 다가가렴. 됐습니다. 네가 먼저 다가가렴. 내가 낸데 이러면서 앉아있지 말고.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어떤 놈이 뭐 한다? 목마른 놈이 우물을 판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래? Focus in. 집중하기. 준비됐죠? 1번 뭐래요? If you eat a big burger in 10 minutes, your table will win a free meal. 와우, 잘하네. If you eat a big burger in 10 minutes, your table will win a free meal. 이런 짓 절대 하지 마세요. 잘못하다가 골로 갑니다. 됐습니까? 만약 네가 먹는다면 뭐를? The big burger.
그렇죠. 큰 햄버거 in 10 minutes 몇 분 만에 10분 만에 다 먹는다면 your table 네 동행자들이겠죠. 너의 너랑 같이 식사하는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이 뭘 받을 거다? 공짜 식사를 받게 될 거야. 여태까지 먹은 건 아닌데. 네? 어. 형이 win the prize 상 받는 거잖아. 그럼 winner free meal 공짜 식사를 그렇게 받는 거죠. 대접받다. 위는 꼭 승리하다. 뭐 공짜 식사를 승리한다고? 너무 요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야? 위너 로또가 뭐야? 위너 로또. 그렇죠. 로또 회사랑 가서 내가 싸워서 이긴 거야? 예. 아니겠죠. 로또에 당첨된 거겠죠. 만개를 사. 그렇게 못 삽니다. 불법입니다. 편의점 방문. 만약 네가 그 신발이 마음에 든다면 If you like the shoes, I will give them to you for 5,000 won. 그러니까 I will give them to you. 괜찮네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는 요거 보이죠? 요거 딱 빈칸하기 좋지 않았어요. 나쁜 사람이죠, 이런 거 빈칸 내는 사람들. 둘이 있어요. 응? 둘이 아니죠. 둘이 뭐죠? 아니, 요런 거 빈칸 내는 거, 아, 여기다 엉뚱한 거 놓고 이런 거 시험 문제 내면 나쁜 사람이죠. 그쵸? 이게 뭔 뜻이겠어? 5천원. 5천원에. 5천원에 너한테 주겠다고. 저거. 이제 네. 어? 어디요? 아 이거? 때릴까? 5,000번 이겼었다야? 와 5,000이 이겼었다. 때릴까? If you like the shoes, 만약 그 신발이 마음에 드신다면 I will give them to you for 5,000 뭐 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신발 마음에 드세요. 5,000원 드릴게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if you stop crying, stop to cry, stop crying, stop crying. Oh, if you stop crying, I will buy you an ice cream. 그렇죠? 여기서 you는 누구? 그 사람 알죠? 그렇죠? If you stop crying, 만약 네가 울기를 멈춘다면 내가 너한테 뭐 사줄게? 아이스크림 사줄게. 다 해본 적 있죠? 없습니까? 난 많이 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까? 표정이 안 좋고 미안합니다. 맞습니까? 예, 근데 포커스 1, 2, 3 다 봤듯이 포커스 2는 이과에 나올 주요 문법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습니까? 마냥라면에 밀넣지 마라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 뭐 곁다리로 이런 문법도 보인다. 그렇죠? Stop crying. 그렇죠? Stop은 누구처럼? 인정이처럼 드링만은 먹고 오신다. 자, 오케이. 그럼 뭐가 궁금했냐 보겠습니다. 아 잠깐만. 이거 안 하고 갔네. 왜 하다 말았지? Do you really think so? 해서 Do you really think? Do you really think? If you, I go and talk to them first, I will make friends. 그렇죠. 그렇지 않죠. Do you really think if I go and talk to them first, I will make friends? 됩니다. 네. 됐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만약 정말로 내가 먼저 가서 얘기한다면 친구를 사귈 거라고 생각하세요. Sure, don't worry. Sure. 느낌 살려서 sure. 느낌 뭐? Sure. 됐습니다. 그렇겠지 뭐. Don't worry. Things will be better. 오케이.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보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일단은 뭐 대끼리. 네. 어 끝에 물음표인데 짧다. 젤라. 이게 또 약간 긴데. 친업. 그렇죠. 친업도 있고. Don't take it so hard. 너무 심각하게 바라지 마. 아이고, things will be better.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래서 주의사항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표현 방법. 자,
혹시 기억나실까? 이거 했는 건데. 만약 10불안에 드신다면 한식에 됩니까? 빙. 이거 문장에 적용할 때 아홉 사형식에서 응? 아니 이거 사형식이 이게 안 되는데 아 네 누구에게 먹는 거 마냥 니가 서두른다면 열심히 하는 거야. 나는 문장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만약 네가 서두른다면 너는 버스 놓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그러면 뭐 할 것이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어. 만약 네가 서두른다면 너는 버스를 놓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은 서둘러라 그러면 너는 버스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이거 아니, 이거 했잖아. 이거 뭔가 기억 안 나요? 들어갔는데 영어 목 플러스 앤드 명령문 플러스 앤드 그런 거 안 배웠어요? 아 생각나. 그래서 이 말은 만약 네가 빅버거를 10분 만에 먹는다면 너의 테이블이 이렇게 하게 될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 뭐 해라? 버거를 10분 만에 먹어라. 그러면 너의 테이블이 프리미를 어떻게 될 거다. 누가? 그러면 빅버거를 10분 만에 드십시오. Eat the big burger in 10 minutes. 그러면 and 아이고 잠깐만 and를 안 써놨네? 미안. 잠깐만 then your table will then 했더니 안 될 게 뭐 있어 뭔가? 그렇다면 and 해도 배운 데 없어 and your table win win a free meal 됐습니까? 이거 어디서 안 배웠어요? 처음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or가 들어갈 때도 이제 기억납니까 그러면? and 대신 or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쵸? 기억이 안 납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전치사 문제로 낼 만한 거는 뭐? For, for. 그렇죠. 5,000원에 for 5,000 won. 됐습니까? 5,000원이면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의 가격으로 라는 뜻으로 할 때는 더 묻습니다. For.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문 뭐 될까? I will give the shoes to you. 됐습니다. 5,000원에 for 5,000 won. 자, 이거 안 해도 되겠죠? If you stop crying, I will buy you an ice cream. 진짜는 얘기 안 할 때도 stop doing은 뭐뭐 하는 것을 목적하다는 목적으로서 가는 거고 stop to는 여기다 뭘 쓸 수 있는 in order to를 쓸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 가던 길을 멈추다 라는 뜻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듣고 실천하기 listen and act 좀 좋은 대화네요. 걸과 보이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거울이 보이한테 뭐래요? What's the matter, Eric? 그럼 B 옆에다가 Eric 이라고 한글로 쓰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표정도 이렇게 쓰고요. Eric 표정을 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Eric이 이런 표정을 지금 Eric 머리카락이 없네요. 됐습니다. Eric이 뭐래요? Please don't ask.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울이 느낌 살려서 뭐라고 그럴래? Come on! 됐습니다. 이리 와, 새끼야, 이 말이고. 됐습니다. 한테 맞아라. 뭐? 그래서 뭐? If you talk to me, you will feel better. 안 되겠죠. You will feel better. You will be good. 이 말이죠. Get better는 건강이 좋아지는 겁니다. If you talk to me, you will get better. 하는 말은 네가 나한테 얘기해주면 너는 건강을 회복하게 될 거야. Feel better겠죠. You will be better. 그랬더니 이제 에릭이 이런 표정을 짓고 여자의 이름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에릭 이름이 뭐라 그래요? We lost our soccer match because of me. Because of me 아닌 거 알죠? 비코즈는 좀 이따가 그러면 알았어. 비코즈 쓴 놈들은 좀 이따 비코즈 쓰면 어떻게 하는 얘기 있어요? 아니, 홍보를 까먹었어요. 안 된다 그랬죠. Because of me. 자, 그것을 좀 이지하게 테이크 받아들이렴. Take it easy. Don't
Don't worry. Don't take it so hard. Don't take it so hard. 그 다음에 뭐? Anyone can lose. 뭐 나온 김에 이거 딱 알려주죠. 얘는 얘기하겠죠. Anyone can lose. 그랬더니 에릭이 계속해서 제3의 인물 얘기합니다. 뭐래요? Jason could make the final goal, but I made a big mistake. Make 하면 큰일 나는 거 알죠? Big mistake.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저 병 언제 나올까? 누가? 어, 그런 애 있었어. 8개월 만에 났던데. Jason couldn't make the final goal, but I made a big mistake. 어디 갔어? Made a big mistake. 그래서 that makes me sad. 됐습니다. 시제가 갑자기 현재로 바뀌죠. 때차이 새끼야. Cheer up. Things will be better tomorrow. 하면 되겠죠. Everything will be okay tomorrow. 이런 것도 다 가능하겠죠. 오케이. 원문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 참, 대화 안 해요. 그래서, 누구에게 고민이 있다? 에릭에게 고민이 있다. 표정이 다운되어 있고. 그래서, 여자애가 뭐래? 이리 와, 이 새끼야. 얘기하면 기분 좋아질 거야. If come on! 여기 come on의 뜻은? 그래서 힘내줘. 이것도 위로하는 거죠. 힘내라. 나한테 얘기해. 내 털어놓으면 기분 좋아질 거야. 그니까? 그래서, 이제 털어놓죠. We lost the soccer match because of me. Take it, shake it, 이러죠. Take it easy, 이러죠. Take it, 막 이러죠. Take it easy. Anyone can lose, but not you, 이런 거죠. Anyone can lose, but not you. 됐습니까? Jason could make the final goal, but Eric made a big mistake. That made me sad. 이제 차이 새끼야! 이러죠. Cheer up. Things will be better tomorrow. Things will be worse tomorrow, 이러죠? Things will be worse tomorrow. 내 모든 것은 내일 더 안 좋아질 거야. 왼쪽 점점 내려가. 위로 가는 거다. Come on, 이리 와, 새끼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눈이 딱 내려가는 거죠. Take it! 막 이러니까 막 눈이 내리는 거죠. 맞습니까? 뭐야? 등장인물, 난 보이는 에릭, 여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Please don't ask. 에릭의 표정, 아까 봤죠? 눈이 점점 내려가는 그 표정. 그러니까, 그 다음에, Come on, if you talk to me, you will feel better. 그렇습니까? 여기 위로하는 표현은 뭐? Come on. 그렇습니다. 이봐!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거 해야 되겠죠? 그렇죠? If you talk to me, you will feel better. 는 with 문장과 같은 뜻의 문장은 뭐다? 나한테 얘기하렴. Talk to me and you will feel better. 그렇죠, 알죠? Talk to me and you will feel better. 여러분들 후배들을 위해서 만들어놔야죠. 정당한 거 아니었어? 네? 아, 여러분도 하고요. 그래서 실패하는 이유는 뭐? Why is Eric sad? Because his team lost the second match because of Eric. 됐습니다. 오케이. 네? 아니요, 이걸 만들었는데. 됐습니다. 바빠, 빨리 하려고. 됐습니다. 나 때문에 because of me 같은 거 because of 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거 아 나 같은 새끼 뭐 어 잘라 아 because 응 수업 했잖아 그치 컨트롤 F 한번 해볼까 because 안 했네? 아, 쌤. 일과에서 했잖아, 일과에서. 아, 어디 구라치려고. 뭔데요? 뭐? 뭔데요? 일과에서 했어. Because of 같은 말, 뭐, due to.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다고? 왜?
D.U.E. 철판 기억나는데 Due to me 나 때문에 라는 뜻으로 Due to me 됐습니까? 뭔가 오기는 것 같아 했어 문배에 Because of me Due to me 내 때문에 됐습니까? 특별히 찾아가지고 뭐하냐? 다 하고 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르쳐줬는데 owing to me 나 때문에 그렇죠 owing to me owing to me 이런 것들이 나 때문에 because of me, due to me, owing to me owing to me 누가? 나 때문에야 누가? 너 because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어 because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와 진짜 목숨 안 하네 이제.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가르쳐 줄까 말까 하면서. 아. 어? 기억나네. 근데 기억나? 다시 기억나. 센스가 너무 이후로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Because의 의미도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어? As는 뜻이 몇 개 있다 그랬어. 웃기고 할 빠졌네. 세 개. 세 개. 누가 뭐뭐 할 때, time에 as, when, why.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reason에 as, because. 그다음 뭐, such as 할 때 as. 누구처럼, I am as tall as you. 난 너만큼 키가 커. 너처럼 키가 커. 형한테 3학년들이 지금 얘기하면 다 알았는데 니네 조금 더 걸리네 자 위라는 표현 take it easy don't take it so hard look on the bright side 자 anyone can lose 왜 평소문인데 anyone이 사용됐다 나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왜 any가 사용됐다 무슨 뜻이다 누구라도 질 수 있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누구는 질 수가 있는 거야 됐습니까? Okay, someone can lose는 뭐야? Someone can lose. 누군가가 질 수 있다, 좋은 건. 누군가가 질 수 있다, 좋은 건. 어떤 사람이 질 수 있어고요. Anyone can lose는 누구라도 질 수 있어. 됐습니까? 분명히 다르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Jason could make the final goal, but I made big mistake. That makes me sad. Final goal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 파이널 골 제이슨 could make 결승골 됐습니까? 제이슨 could make the final goal 제이슨이 결승골을 해낼 수 있었는데 이 말이죠 결승골이 뭐예요? 승리를 결정하는 골을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마지막 골이란 뜻이지만 결승골이란 뜻이죠 but I made a big mistake 오케이 제3의 인물 누구? 제이슨 됐습니까? 그래서 I made a big mistake 했는데 I는 누구? 에릭이었죠. That makes me sad는 뭐를 해봤다? 그 일이 날 슬프게 만들어 란 말은 그 일 뭐? That Jason could make the final goal but I made a big mistake 됐습니까? That은 그걸 해봤죠. 대시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That Jason could make the final goal but I made a big mistake makes me sad 할 뻔했죠. 됐습니다. 그렇게 안 쓰겠죠, 근데. 어떻게 쓰겠어? It makes me sad that Jason couldn't make the final goal, but I made a big mistake. 이렇게 쓰겠죠. 맞습니까? 네. 네. 치아라 things will be better tomorrow.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대화 파트가 뭐지? 됐습니다. 되게 좋아하네요. 그 다음. 쉬는 시간을 가지기는 좀 그렇고요. 아, 좀 어렵습니다. 나? 아.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 빨리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지 여러분들, 쉬는 시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암기 과목 다 끝냈습니까? 예. 진짜? 예. 준비하셨어도 돼? 예, 아니요. 여러분들 암기 과목 많이 해놨으면 쉬어도 되고요. 암기 과목 안 해놨으면 계속 수업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투부정사의 X 표시할 준비됐죠? 오케이, X 표시할 준비됐죠? 투부정사의 부정용법 해놓고 뭐? 뭐? 의도. 좋습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에 대해서 배우겠죠? 오케이, 그래서 in the evening the students get together to prepare dinner. 언제? in the evening에 누가 뭐 한다? the students가 get together 한다. 왜? to prepare dinner 하기 위하여. 여기다 뭐 쓸 수 있다? 예. 아예. get to prepare. 그렇죠? 이러니까 내가 쉴 수가 없어. 막 계속 수업을 할 수밖에 없죠. 어? 투 앞에가 뭐가 생략됐다? 그렇죠. in order 또는 so as 등을 쓸 수 있는 유일한 투 부정사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서 to prepare dinner 듣고 싶다 그러면 why do they get together in the evening이죠. why do they get together? 왜 모여? 저녁 때 to prepare dinner 하려고. why에 대한 대답에서 부정용법이고 그 다음에 모인 의도가 뭐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한다. 그니까 그러면 이 문장을 두 문장으로 나누면 in the evening the students get together and they prepare dinner. 이걸 한 문장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죠? 저녁 때 학생들을 모이고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라는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다음 Matt comes in. 뭐 뒤에는 뭐 in the room이 생각되겠습니다. Matt라는 애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To watch TV with his new friends 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그의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TV 시청하기 위하여. 그래서 in order 뭐 또박또박 안 써도 알죠. in order 또는 so as 등을 써서 뭐뭐 하기 위하여 또는 뭐뭐 하려고.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다 물어보면 되겠다. Why does Matt come in? 합니다. 왜 들어온다? 라는 얘기죠. 오케이. 다 했던 거라서 금방 끝나겠죠. 예? 네. 인이 있잖아요. 네. 인 쪽에서. 인으로. 아, 그렇죠. Matt comes in. In order to watch. 왜? 어, 학교 시험에서 그러고 나왔어요? 오케이. 그래서 맞았어요? 틀렸어요? 오케이. 그래서 to 뒤에 do를 보고 부정사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여러가지 뭐뭐 하는 건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뭐 이런 여러 뜻이죠. 그 외에도 결과도 있었고요. 어찌 어떤도 있었습니다. 믿기 힘든 hard to believe 그쵸? 찾기 힘든 hard to find. 그거는 부정용법에서 어찌가 어떤을 꾸며주기 때문에 형용사 수식하는 것까지 했었죠, 우리가. 그래서 라는 뜻으로 뭘 나타낼 수 있다? 의도를 나타낼 수 있다. 내 목적이 나올 때마다 자꾸 지우고 의도로 바꾸는 이유는 얘를 자꾸 목적어로 사용되는 명사용법하고 착각하지 말란 말이야. 그래서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 부정용법이 아니고, 명사용법이죠. 그래서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in order to, so as to 등으로 바꿔서 유일하게 그게 가능하다. 오케이. 그래서 뭐를 나타내는 의도를 나타내는 투부정사는 부사적이 why에 대한 대답이므로 문장에서 주, 목, 보 역할 다 할 수 있는 짧은 단어 누구? it의 역할은 명사용법과는 구분이 할 수 있어야 되겠다. 나는 원한다. what, 무엇을 to eat spaghetti 하는 것을.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이 두 문장 또 만약에 여기에 I want to eat spaghetti so I go to the Italian restaurant. 이 두 문장을 합친다 이 말이죠. 저는 스파게티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I go to the Italian restaurant. 그래서 이태리 식당에 갑니다를 합치면 나는 뭐 하려고 뭐 한다? 스파게티 먹으려고 이태리 레스토랑에 간다.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제 과거로 해서 I went to the Italian restaurant 뭐 하기 위해서? to eat spaghetti.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 얘도 to eat spaghetti고 얘도 to eat spaghetti인데 얘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want죠? 그렇죠? 그래서 I want it. 그래서 명사용법이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테니까 Why did you go there?죠. 거기 왜 갔니? To eat spaghetti 하기 위하여. 부사적이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 반갑죠? 그렇죠? 원래 방학 그러니까 전번에 우리가 현재 완료 시제를 안 했으면 앞으로 4시간, 5시간에 걸쳐서 이걸 설명할 뻔했죠. 그렇죠? 하지만 우린 그럴 필요가 없어. 다 했으니까. 됐습니까? They have been where? At the camp. How long? For 3 days. 그러니까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들을 배웠냐면 제일 먼저 들어오자마자 중학교 1학년 때는 They are at the camp. Now. 이런 거 배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했냐면 그 다음에 건 They were at the camp. 언제? They were at the camp. 내가 뭐로 바뀌지? 3 days ago. 그렇죠. 됐습니까? They were at the camp 3 days ago. 그들은 3일 전에 캠프에 있었습니다. They are at the camp now. 그들은 지금도 캠프에. 자, 이 두 문장 합치기 이거죠. They were at the camp. 그들은 캠프에 왔어요. 뭐, they came 해도 될게요. They came to the camp. They were at the camp. 언제? 3 days ago. 3일 전에 와서 지금도 있으면 3일 전에 쭉 있었다야. 3일 동안 있었다야. 3일 동안. 됐습니까? 3 days ago. 아니, for 3 days. 3 days ago. 주의해야 되는 거 알죠? 3 days ago는 3일 전에 라는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en? 언제? 3일 전에. 3, for 3 days는 3일 동안이라는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ow long? 완료경은 계속 결과? 그렇죠? 계속이죠. 됐습니까? 얼마 동안 계속 캠프장에 있었다? 3일 동안 계속 있었다. 이게 대표적인. 그리고 계속적 용법을 확실한 게 바우롱에 대한 대답이 있는 거죠.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Paul and Jack have just finished. Paul과 Jack이 뭐 했다? 방금 저녁 식사를 끝마쳤다. 이거 뻔하죠? 뭡니까? 완료형 계속 결과 중에 완료. 귀찮으니까 day로 바꿔서. 그들은 벌써 저녁을 끝냈니? 라고 이제 물어보겠죠. 그들은 벌써 저녁 끝냈니? Have they finished dinner yet? 만약에 아까 전에 다 먹었으면 Yes, they already have dinner. 됐습니까? Already, they have already finished. They have already finished. They have already finished dinner. 됐습니까? 방금 끝냈으니까 They have just finished dinner. 그렇죠. already가 들어가면 already가 들어가든 just가 들어가든 그다음 여기 not 넣어서 하는 거든 전부 다 무슨 용법? 완료적 용법이죠. 근데 already가 들어가면 earlier than expected. 됐습니까? just가 들어가면 short time before. 됐습니까? 그다음 아직 못 먹었으면 no, they haven't finished dinner yet. not yet이죠. 됐습니까? 어우 해놓으니까 이거 좋네. 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지금 시험 기간에 현재 완료 시대를 수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일 날 뻔했어. 어. 이것도 마찬가지고. 아. 복적지근한 게 있죠. 오늘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의 어느 시점, 과거의 어느 시점을 궁금해서 묻는 말이 뭐야? When이죠, when. 그렇죠? When is 이거? 과거에 어느 쿡? When is 이거? 그때 시작한 일이 쿡 찍고 끝나는 게 아니고 줄 끊어서 언제까지 온다? 현재까지 오는 것을 표현했으며 다른 말로 하면 과거에 어떤 일이 현재 뭐 경험적으로 영향을 끼치던 계속적 영향을 끼치던 완료적으로 영향을 끼치던 과거에 어떤 일이 나서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되겠다 학급을 얘기하는 결과 되는 간에 전부 다 완료적 영향을 끼치던 것이 있다. 형태는 have PP, has PP가 있다.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는 거기에 가야만 한다. He has to go there. 그는 거기에 갈 필요가 없다. He doesn't have to go there. 알죠? 그는 거기 가야만 하니? Does he have to go there? 이것도 have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지만 그는 거기로 가버렸다. He
has gone there. 난너면 he hasn't gone there. 물으면 has he gone there? 아시죠? 됐습니다. have to do 하고 좀 분리 좀 하세요, 머릿속에서. 그 정도 추상적 개념은 머리에서 작동시킬 수 있죠. 네, 잘 쓰는 것은 뭐, 외우라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3일 동안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얼마나 오랫동안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5살 때부터 지금까지는 뭐예요, 영어로? 내가 5살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since I was 5. 근데 since I was 5는 뭐 2010년부터 since 2010은 그 다음에 for 3 days는 공통적으로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3일 동안 이란 말 듣고 싶고 뭐라고 부를래? 그래서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되어있으면 뭐다? 대표적인 계속적으로 보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완료했다, 이미 완료했다, 얘만 써놓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뭐? 벌써? Not yet. 아직 아니다. 두 가지 예시 있죠. 알겠고요. 그 다음에 ever,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이런 뜻이죠. never, 한 번도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once, twice, 세 번, three times. 그렇죠? 네. third, 그럼 세 번째죠. 세 번, three times, four times.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포하고 어고하고 내가 비교했죠. 3일 전에는 곡괭이 들고 콱 찍는 거고 이 비포는 무슨 뜻이라고? 이렇게 전에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이 덩어리 전을 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무슨 역법이다? 경험 경험법이다. 좋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결과 have lost 과거에 이름을 해서 so I don't have it now.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비교해야지. have been to, have been in, have gone to. 그렇죠? have been in은 어디다 쓸래? I have been in 구미죠? I have been in 구미. 그렇죠? 이거죠? 무슨 정보법? 계속적이었죠? 괜찮아? 그 다음에 I have been to 뭐 할래? I have been to Japan, I have been to China, I have been to Seoul. 그래서 have been to는 뭐야? 경험이죠. have been to. 그렇죠? 다시 물 주고 있죠? 그렇죠? 시들시들한 시들한 식물이 살아나고 있나요? 그게 계속 죽어갑니까? 살려야죠. 습습후후 시키시고요. 알겠습니다. 안 되면 제세동기, 전기 충격 좀 주시고요. 뇌에다가.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건 뭐? have나 has gone to죠. 주로 주어가 몇 인칭이다? 3인칭일 수밖에 없죠. 가서 여기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나랑 대화를 하겠어. 그래서 has gone to는 뭐? 결과죠. 무슨 뜻이다? 어디로 가버려서 그 결과 여기에 없고 거기로 가는 중이거나 거기에 있다. 이렇게. She has gone there, but she has gone there, so she isn't here now. Okay? 그래서 she has lived where? In Seoul for 3 years. 몇 년 동안? 3년 동안. 완료 경영 계속 되고 있는 당연히 뭐? 계속이죠. 누가 1위가 듣고 싶어? How long has she lived in Seoul? 됐습니다. Okay. 난 넣고 싶다. Haven't, hasn't, PPL아. 다 알죠? He hasn't finished his homework yet. Not yet. 아직 못했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는 벌써 숙제 끝냈니? 라고 이제 물어보겠죠. 그는 벌써 끝냈니 숙제? Has he finished his homework yet? No. Not yet. 됐습니다. 그 다음 의문문. 뭐 have나 has가 나오고 have you been to China? 됐습니다. Has she gone to his homeland? 됐습니다. 오케이, 거기에 대해서 yes, I have, 뭐, yes, she has, no, she hasn't 한다. 너는 미국 가본 경험 있니? Have you ever been to America? Yes, I have, no, I haven't. 됐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나도 이렇게 막 하면 좀 이따가 또 오늘 보강이 있어, 정상들이. 힘들어. 쉬세요, 지금 쉬세요. 그쵸.
별거 아닌 거 나왔죠. If they copy, they won't learn anything. 됐습니까? If they copy 한다면 뺏기는 거죠. They won't learn. 그들은, 자, 여기 not인데 n이 있어. 그럼 전부 맞추시죠. 그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것이다. 됐습니까? If they copy, they won't learn anything.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뉴욕에 가게 된다면, if I go to New York, 너에게 선물 사줄게. I will go to give. 내가 뉴욕 갔어, 안 갔어? 응? 아, 안 갔어요. 아직 안 갔죠? 언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if I will go to New York 하면 되겠죠? 그쵸? 아니요. 그러니까, 만약 라면에 will 넣으면 먹은 사람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조건절이라고 얘기하고, 조건절의 시제는 뭐가 뭐를 표현한다? 현재가 미래를, 현재 또는 미래를 표현할 수가 있다. 현재가 현재 또는 미래를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무슨 수학공식처럼 해놨네. If it will rain tomorrow야, if it rain tomorrow야, if it rains tomorrow야. Rains. 그렇죠. If it rains tomorrow, I will stay at home. 그렇죠? 그래서 아예 영어 학원 나가고 비가 와서 아유 류마티스 관절염 농담이고 조건절 이 말은 뭐냐 자 이 문장을 자 조건절은 문장의 앞이나 뒤에 모두 올 수 있다 자 여기 쭉 있는데 여기다 밑줄 긋고 여기다 이렇게 밑줄 긋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다 그렇죠 그어야지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밑줄 긋고 이거 마찬가지죠. If I go to New York과 I will buy a gift. 그러면 if they copy 밑에다가 뭐라고 쓸래요? 조건절. 그러면 they won't learn anything을 밑에는 뭐라고 쓸래요? 얘가 조건의 부사절이죠. 조건절이다 부사절이고요. 얘가 문장의 주인이잖아. 이게 구절이지 주절이지. 마찬가지 if I go to New York이 무슨 절이고 조건의 부사절이고 I will buy a gift가 뭐 주절이다. 그럼 조건절은 문장의 앞이나 뒤에 모두 올 수 있단 말은 이 문장 어떻게 된다? They won't learn anything if they copy. 이렇게 된단 말이고 마찬가지로 I will buy a gift if I go to New York. 그래서 if she takes the subway 만약 그녀가 뭐 한다면 지하철을 탄다면 she will be on time 그녀가 뭐 할 거다? 시간을 맞출 것이다 she will be on time if she takes the subway 그렇죠 이거 칠이 틀렸죠 됐습니까? 틀린 건 아니지만 예 이거 뭐 됐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말이 시작된다라고 접속사가 나왔잖아 그럼 얘 할 필요는 없어 얘 지우세요 됐습니다 네. 조건에 부사절이 있고, 이미 주어 동사 나오고 주어 동사 또 나왔잖아. 그렇죠? 주어 동사 나오고 주어 동사 또 나오게 하는 게 누구 덕분이야? 얘 덕분이야. 그렇죠? 이거 없으면 뭐야? 그들은 베낀다, 그들은 아무것도 못 배운다.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럼 그들은 베낀다인데, 이렇게 되니까 내가 뭐가 됐어? 만약 그들이 다 떨어져 내는 거. 어? 나는 거기에 간다. I go there. 내가 거기에 갈 때. When I go there, 왜 when을 보고 시간에 부사절을 이끌고 다니는 뭐 접속사라고 배웠잖아. 그렇죠? 그럼 얘는 조건절을 이끌고 다니는 접속사. 됐습니까? 접속사가 붙어 있는 부분이 뭐 주절이 아닌 절이 됩니다. 형용사절일 수도 있고 부사절일 수도 있고 명사절일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if 절에서는 뭐 이건 뭐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if 절에서는 미래의 일이라는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 근데 이 규칙이 적용되는 게 하나 더 있죠? 기억나십니까? 미래의 일일지라도 현재 시제에 사용되는 또 다른 경우 뭐? 뭐? 기억이 안 나요, 뭐지? 빵,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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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힌트, 힌트, 어떻게 힌트? 앙, 앞글자만. 시, 앙, 일단 봅시다. If it is sunny tomorrow. 자, it is sunny tomorrow. 말 돼, 안 돼? It is sunny tomorrow.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어? It is sunny. 어떻다? 언제 화창하네? 지금 말이. 지금 화창하는지 근데 갑자기 뭐가 왔어? 네. 그렇습니까? 물론 현재 시제로 미래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조건은? 어떨 때?
아니 아니 그 조건이 아니고 현대 시대로 미래를 표현할 수 있을 때가 어떤 경우였어? 예정된 미래. Fixed timetable. 그렇죠. 시간표상에 있는 미래. 뭐 예를 들어서 예정된 지금 미래. 뭐 예정된 미래는 아니고요. 그건 well planned future고요. 그거는 뭐예요? 진행형으로 미래가 되는 거지. I am going New York next month 이런 거였고. 근데 내일 날씨가 화창할 거라는 건 시간표상에 있는 겁니까? 뭐? 예. 시간표상에 내일 날씨 뭐 어떤 그런 시간표 좀 들고 와봐. 날씨 신이죠 신. 응? 날씨. 그러니까 자 이거는 만약에 이 문장 이 뒤에 것도 없고 It is sunny tomorrow는 비문이야 잘못된 문장이야 틀렸단 말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근데 얘가 어떤 뜻으로 바뀌니까 만약 내일 날씨가 좋다면 이러니까 이때는 이게 왔단 말이야. 절대로 뭐 어떻게 하면 된다? If it will be sunny tomorrow 하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안에서 택배해 주니까 그녀와 함께 소통을 할 것이다. 그 다음 뭐 If you walk to school you will be late 뭐 이거 뭐 보이고 또 현대시제 여기에 보이고 조심해야 될 것이 만약 그가 내일 거기에 간다면 만약 그가 내일 거기에 간다면 할 거야. 만약 그가 내일 거기에 간다면 If he goes there tomorrow 해야 되겠죠. If he 자, 만약 빼라 그랬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와? 이런 문장 써놓은 거죠. If he will go there tomorrow, he 심표하고 나서 he will meet. 그러면 이 문장 딱 보여주고 이 문장에서 몇 군데 미출 꺼놓겠죠. 몇 군데 미출 꺼놓고 틀린 곳을 바르게 고치세요. 그랬어. 그러면 아 절대로 뭐 하지 말아. 첫 번째 주의사항 이걸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해버리는 첫 번째 주의사항은 뭐냐? if 들어가면 will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야. 그렇게 하면 나중에 안 돼. if가 무슨 뜻도 있느냐?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것이라는 명사를 높이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will이 들어가야 돼. I don't know if he will come. 난 모르겠다. If he will come, 그가 올 것인지 아닌지라는 것. 그때는 will이 들어가야 돼. will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면 절대로 if 있다고 will 빼라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그래서 if 있으면 will 쓰지 말라고 얘기 안 하고 자꾸 만약 라면에 will 넣지 말라 그러구나. 됐습니다. 오케이. 왜 첫 번째 그거 if 있으면 will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안 된다 그랬어. 두 번째. 자, 이 문장을 바르게 고쳐라 했을 때 그냥 어떻게 하고 치운다? 이렇게 하고 치운단 말이죠.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If he goes there 하는 거야? If he goes there 해야죠. 어? 무슨 시제가 대신한다고? 무슨 시제가?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 대신한다고. If he go는 현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If he goes가 해야지 그래야 현재가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런 다음 또 하는 실수. 난 이런 짓도 봤어. 난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줬더니 이러더라고 어떤 애가. If will goes. 난 이런 짓을 할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If it will be sunny next month, he will go on a picnic. 틀렸죠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고 if가 안 보이네 이렇게 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달에 날씨가 화창하면 그는 소풍을 가게 될 것이다. 만약에 이거 고치라 할 때 어떻게 고치는지 알아? 일단 여기까지는 좋지.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러더라. 만약 나는 will 넣지 말해. 다 꺼냈어. 아니죠. 이 부분은 뭐야? 이건 조건의 부사들이니까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야. 주절에는 앞으로 할 일이잖아. 어? 이러면 안 된다고. 어? 그러면 애들 망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 부분 문법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앞에 있어. 이게 앞에 나오고 이게 뒤에 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애들 나타나는지 알아? 어? 어, 앞에 있는 위를 빼야 되나 봐, 이런 거야. 내가 뭐 할지 알지? 어? 예상됩니까? 앞에 있는 위를 안 놓고 뒤에 있는 위를 놔둬야 돼. 그래서 뭐 하냐면은 주절하고 소속절의 위치를 바꾼 거야. He will go on a picnic if it is sunny next month가 틀렸대. 그래 놓고 뭐 하냐? 여기서 위를 빼버리고 뒤에다 위를 넣어. 그게 아니라고! 아빠 어? 아니 그러니까 이 문장 방금 했는 이 문장은 He will go on a picnic if it is sunny next month 하고 갔잖아. 지금은 종속절이 네. 먼저 오고 주절이 뒤로 간 거잖아. 근데 주절을 뭐 그런 소품 갈 겁니다. 만약 다음 달에 말씀 마찬가지다며 이렇게서 틀렸대. 자기는 앞에 오는 위를 빼야 된대. 그게 아니라고. 제발 어디에 있는 라면 만약 라면 안에 만 하란 말이야. 만 딴 데 건드리지 말고 제발 줘. 기상천외한 애들 다 했더만. 여러분 안 그럴 거죠? 아, 네. 됐습니까? 오케이, 틀립니까? 그 다음, I want you to, 이거 뭐, 어디 맞네, 이거. want A to do, 이거. want A to do. 매정식 문장? 사형식. 그렇죠. 오형식이네. 나는 뭐하고 원하고, 너는 뭐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더라. 여기에 think about true things. true things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나야, 너야. 너. 너잖아. 문장에 무슨 어? 목적어. 목적어가 할 행동이야? 주어가 할 행동이야? 목적어. 그래서 이걸 명형식이라고 한다고? 모형식. 뒷부분. 뒷부분이 분명히 뭐에 대한 대답인데?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어? what에 대한 대답이잖아. 난, 이거 봐봐. 이거 한글 봐봐. 난 네가 트루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을 원한다잖아. 그쵸? 그러면 트루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기를 이란 말. 이 말을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니지? 그렇죠? 무엇을 이란 질문은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생략할 수 있습니까? 없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는 생략할 수 없죠? 주어는 뭐에 대한 대답? who나 what에 대한 대답? 동사도 what do you do? I study. what에 대한 대답이 맞죠? 너 무엇을 하니? I study. 난 공부한다. 맞죠? 그 다음에 목적어 또 what에 대한 대답, 꿈에 대한 대답이죠. 보호도 what에 대한 대답, 후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what과 whom에 대한 대답, what과 who에 대한 대답들을 문장의 구조 구성분이라고 한다고. 그렇습니까? 이래서 듣고 싶으면 너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니? 너 내가 뭐 했으면 좋겠는데? 트루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 는 것을 원한다.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에 트루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내가 생각하는 거야, 네가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you라는 말이 want의 목적어지. 그리고 이 생각을 다시 하는 건 목적어가 할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형식이라고 한다고? 모형식이라고 한다고요. 끊어있게 하면 I want whom, you, what. 그러나 왜 want A to do? 그렇습니까? 그래서 원해. 근데 원하는데 안 해. 어? 안 해하고 요청해볼까? 난 네가 해보길 요청한다. I ask you to think about. 이렇게 되죠. 요청했는데도 안 해. 이제 시키겠죠. 맞습니까? 뭐 쓸래? 시킨다. 영영. 네. 그럼 영영 알겠지만 나는 시킨다. 네가 이렇게 하기를 그거 뭐 I 시키다 make have read 아닌가요? 그렇죠. I make you think about. 이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사역동사라고 안 배웠죠. 맞습니까? 그 이것도 뭐 주어 의문사가 주어인데 누가 말했니죠? 누구에게? 너에게. To come to the party 하라. 무엇을? 또 tell A to do. I ask you to. 나는 요청한다. 누구에게? 너에게 뭐 하라는 것을 진심이 말하라는 거. 전부 다 이번에 할 건 모형식, 오형식, want A to do, tell A to do, ask A to do, advise A to do. 이거에 대한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형식 문장에 대한 얘기인데 목적어가 어떤 행동하기를 원한다 할 때 want A to do. 나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한 동사. 그건 물은 거 없죠. want A to do, tell A to do, ask A to do, advise A to do 하고 알아둬야 된다. 됐습니다. 그래서 one month me. 자, mom wants that I study more. 된다 안 된다? want는 that자를 가질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고 보여줬죠. believe도 마찬가지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told me to sit down. 그 나에게 뭐하라고 말했다? 앉으라고 말했고 Bill asked her to cook for him. 요리하라고 요청했고 Doctor advised me to stop eating too much. 너무 과식하는 것을 좀 때려치우라고 요청했고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부정. 이건 내가 맨날 수업할 때 그거야. to do의 난 놈은 뭐? to do의 난 놈은 뭐 된다고? to do의 난 놈은 뭐 된다고? not to do. 이놈 좀 봐라. to do의 난 놈은 뭐 된다고? not to do. 처음 듣나요? 아니요. 됐습니까? 뭐뭐 하는 것 to do. 안 하는 것 not to do. 그래서 dad told me not to play the piano at night. 됐습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dad told me. 피아노 치지 말라는 것을 not to play the piano. 분명히 to not play 나온다. not to play. to do not to do. 뭐? to do not to do. 헤르베르 do, 헤르베르 not do. 얘가 기억하면 얘가 공부하는 얘가. 헤르베르 do, 헤르베르 not do, to do not to do.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옆에 사역동사 make heaven에 대해서 He made me talk to me. 그가 시켰다. 나에게 강을 건너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8쪽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넘겨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2과 8쪽.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아 이렇게 하자. 다음 시간에 보강을 이렇게 하자. 니들이 먼저 와서 수업을 해. 어 그리고 너는 시간에 오지 말고 보강 시간에만 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니들은 조금 늦게 끝날 수가 있어. 알다시피 니들 교과서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다. 그럼 맨날 오던 시간에 와. 어, 맨날 오던 시간에 와서 조금 더 할 거. 9시까지 안 해도 되겠다. 나눠서 하면. 학교별 그러니까 본문은 학교별로 하자고.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알죠. 기분 더럽죠, 그쵸? 1년만 늦게 태어났으면 누가 세 번? 수업 없어. 네. 아, 그것도 그렇게 태어났 그렇지 명예 내봤어요. 아니 기술 선생님 한 문제는 안 되잖아. 어, 여러 문제 계속 두세 문제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BS가 한 문제만 하세요. 됐다. 안녕하세요. 맞아요.